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으로 사는 인생, 열정으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힘을 많이 쏟았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가량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던 이 사실과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바울의 관점이 아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특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하게 됩니다. 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 그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AD 49년에 로마에서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로마를 등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고린도에서 쫓겨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들었던 로마를 떠나서 물설고 낯선 고린도까지 오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굴라 이 두 사람은 이 천막을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함께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낯선 곳에서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 잘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후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돕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뒤쪽으로 가서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고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이렇게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돕게 된 것입니다. 또 뒤쪽으로 가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는 이 언변도 아주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통해서 그만큼 이 영적인 지식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까지 쫓겨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온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정말 불행한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전혀 생각지 못하게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면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그들을 위해서 갖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 알아서 가라고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이 멀리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또 양은 이 온순해가지고 이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 때 잘 싸우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양은 이 목자가 옆에서 지켜주고 또 앞길을 인도해 줘야만 살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일에 와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40여 년 전에 광부와 간호사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독일에 오셨습니다. 독일에 오시게 된 이유와 동기가 저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독일 땅에서 그리고 이렇게 베를린 선한 목적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베를린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합니다만 신학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 40에 늦게 신학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저는 이 독일에 올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독일까지 오게 하시고 이렇게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해서 스스로 이곳에 오셨든 또는 억지로 오셨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많은 일들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 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들과 변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집을 거처를 옮겨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8절 말씀해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고 또 그 밖에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절 중반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일에 열정을 다해서 힘을 쏟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바울이 그 일에 찬성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국에 다녀오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확신과 함께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정은 바울처럼 꼭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신비한 환상을 보고 또 천국에 다녀오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이런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은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복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았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에게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자 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마가편. 이 주마가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를 한다, 이런 의미의 사자성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런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바울을 격려하시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1절 말씀처럼 바울은 용기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가량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 열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과연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정을 불태운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정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섬기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오늘은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귀한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정을 품고 헌신하고 또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